달라 보이십니다. 네. 15년 만에 네. 네. 수염을 다 깎아서. 어, 그러고 보니 김태우 씨가 수염 깎은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중간에 한번 깎았던 건 입대할 때 깎았는데 네. 그 사진을 제가 어제 봤어요. 오랜만에 들어가서. 아, 귀여워. 이거 이렇게 네, 많이 같은 제가 감량을 많이 했는데 오빠 수고하셨어요라는 칭찬보다 수염을 밀어주세요. 아. 아니. 팬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선물 아닌 선물 같은 그런 살을 굉장히 많이 빼셨어요. 네. 28kg 감량을 했고요. 28kg 감량을 했고요. 약 13.8kg에서 시작을 했다가 85.8kg까지 뺐어요. 우와!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. 네. 어쨌든 정말 딱 빼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김태우 씨만의 다이어트 비법이 있을까요? 살이 안 찌는 탄수화물을 위주로 새끼 식사를 꼭 했어요. 그게 어디 살이 안 찌는 탄수화물 뭐가 있죠? 현미밥. 현미밥. 현미밥이 저의 다이어트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멤버들이 김태우 씨를 딱 봤다. 어떤 반응 예상하십니까? 데니 형은 칭찬할 것 같고요. 개성이 형은 그냥 뭐. 감탄. 자, 김태우 씨 예상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? 팬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GOD 멤버들. 아, 나 태우 씨 못알아봤어. 살 너무 빼가지고. 역시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 데니 씨. 다른 멤버들 역시 막내 변신에 깜짝 놀랐죠? 28kg 뺐습니다. 근데 왜 콘서트 때 노력을 안 하고 생일 때도 이렇게 하고 그때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그때도 많이 뺐어요. 아, 촬영하다 왔어요? 아니, 지금 봐야 돼. 촬영하다 지금 촬영 중간에 온 거예요. 봐야 돼. 뱃살 되고. 얼마 전에 그 제끼 윤수연 씨 맞죠? 윤수연 씨 맞죠? 어, 일어나오셨네. 작년에는 우리 GOD가 콘서트를 했잖아요. 네. 근데 얼마 전엔 또 무한도전에서 잭스키스가 뭉쳤습니다. 네네. 너무 반가웠고, 그리고 너무 잘 돼서 좋고, 빨리 앨범도 내고, 또 공연도 하고, 그랬으면 좋겠어요. 이제 HOT 남았거든요. 그쵸. 네, 그래. 이분들하고 연말 시상식에서 만나는 날이 탁 생긴다 그러면 진짜. 어, 되게 신기하다. 되게 막 그렇거든요. 아~ HOT, JK, 신화, GOD. 저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네. 될 것 같습니다. 핑클 S 있을 것 같아요. 이어서 GOD의 든든한 막둥이 김태우 씨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.